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을 대파했던 브라질 대표팀이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또 다른 아시아의 강국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고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5대1로 승리했던 결과와는 달리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한 것에 그치면서 일부 일본 매체들은 일본 대표팀이 대한민국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 대표팀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이전에 있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 파라과이를 상대로 아사노 타쿠마, 카마다 다이치, 미토마 카오루 등 유로파 공격수들의 맹활약 속에 4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의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력과 자신감이 최고조에 올라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쾌조의 분위기와 컨디션 속에서 FIFA 랭킹 1위 브라질 대표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항상 우세한 경기를 펼쳐왔던 우리 대표팀에게 그간 겪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압박을 가했고 우리 대표팀은 네이마르를 필두로 한 브라질의 월드클래스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5골을 내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두 팀이 맞붙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축구팬으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일본 대표팀에서는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아사노 타쿠마, 미토마 카오루, 카마다 다이치 등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 셀틱에서 20골을 넣었던 후루아시 쿄고를 포함 이토 주냐, 다쿠미 미나미노, 엔도 와타루, 요시다 마야 등 오히려 파라과이전보다는 훨씬 더 주전 라인업에 가까운 라인업으로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했고 브라질 대표팀은 네이마르, 루카스 파케타, 하피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프레드, 카제미루 등 역시 거의 주전급 라인업으로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골 점유율 47대53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고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0대0의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브라질을 상당히 쩔쩔매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브라질의 스타 네이마르 선수의 PK 득점에 의해 1대0으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결과는 브라질 대표팀의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일정과 경기 텀, 누적 피로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세계 최강팀을 상대로 1대0이라는 스코어는 분명 놀랄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는 일본 대표팀의 경기 결과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단 브라질이 식은땀을 흘렸지만 최후에는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과 맞붙은 FIFA 랭킹 1위 브라질은 전반전 무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는 설마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후반 32분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간신히 도망쳤다. 브라질은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등 총 연봉이 약 650억엔에 달하는 초호화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2일 한국전에서는 5점을 뽑아 대승을 거둔 브라질은 FIFA 랭킹 23위 일본에게는 크게 고전했다. 전반전에는 무득점으로 막혀 세계적인 스타 네이마르가 발끈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도 보였다. SNS상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5로 진 것을 감안하면 잘한 것 같다. 브라질을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1실점이라니 일본 대표팀 나이스 파이트잖아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라면서 일본 매체에서는 자신들의 경기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는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일본 축구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을 치켜세울 생각은 없지만 저쪽은 수비가 심해도 한 골을 넣었고 골을 위협하는 장면은 꽤 있었다. 반면 일본은 수비는 열심히 했지만 브라질 수비진에게는 거의 해를 가하지 못했다. 나쁘지는 않지만 정말 한국보다 좋은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수비를 엄청 굳혔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공격하려고 했어. 방식에 따라 경기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한 골 넣은 것은 꽤 크다. 한국은 1대5, 그에 비하면 선전했다? 말도 안 돼. 한국은 5골을 먹었지만 한 골을 넣었다. 일본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골을 넣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다. 공격으로 전환하면 리스크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가길 원한다. 한국의 점수차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 1점 차이니까 잘했다느니 정말 제정신이냐. 내용적으로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잖아. 비가 아니었다면 몇 골 먹었을지 몰라. 그냥 졌는데 1대0이니까 젖잘싸라고 하는 건 이상해. 라면서 일본 매체의 긍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일본 축구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축구팬인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1대0이라는 스코어는 일본 축구팬들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